이렇게 팥을 으깼을 때, 아 뜨거, 으깨지면 다 된 거예요. 아 뜨거. 여기에서 요 메쉬 포테이토 만들 때 쓰는 거 있죠? 요걸로 이렇게 메쉬 해가면서 팥 앙금을 만들어도 돼요. 요 푸드 프로세서에다가 해도 간편해요. 팥을 좀 더 푹 끓인 다음에 오랫동안 갈면 아주 고운 팥앙금이 되고요. 좀 적당하게 이렇게 갈아준다 하면은 적당한 팥앙금이 되고 취향에 따라서 갈아주면 돼요. 아까 보면은 약간 물이 팥에 자작자작하게 좀 있었잖아요. 고를 때 갈아주면은 팥이 딱 적당한 이 컨시스턴시가 딱 적당하게 돼요. 너무 물이 없다 하면은 뽀닥해가지고 잘 안 갈리거든요. 딱 좋아. 간을 보고 좀 더 단게 좋겠다, 더 달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설탕을 더 넣으시면 돼. 근데 저는 이거 딱 괜찮네요. 팥앙금 끝. 요 고구마는 이대로 넣으면 맛이 조금 뭔가 밋밋해. 아 뜨거, 아 뜨거. 좀 밋밋해요. 그래서 저는 고구마 크림이라고 하긴 뭐하고 뭐 무스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그냥 아 뜨거. 아무튼 뭐 고구마 어쩌구를 만들어서 넣을 거예요. 취향껏 넣어주면 돼요. 맨 처음에는 구운 고구마 뜨거울 때 이렇게 으깨준 다음에 크림이 있으면 크림을 넣어도 맛있고 연유를 넣어도 맛있고 근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우유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좀 맛이 담백하더라고. 안 그러면 너무 좀 무겁다고나 할까? 근데 정말 막 달고 부드럽고 막 그렇게 드시고 싶으면 연유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 커피에 넣는 커피 크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맛있어요. 맛있다. 여기가 아닌데? 에이 그릇 깜빡했다. 괜찮아요. 머랭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 섞어도 돼. 달걀 노른자 4개에 설탕 3분의 1컵 바닐라 빈이 있으면 바닐라 빈을 쓰면 좋은데 없으니까 저는 바닐라 익스트랙 조금 옥수수 전분가루 2 테이블스푼 잘 섞어주세요. 이제 우유가 데워졌으면 불을 끄고 바닥에 이런 거 미끄러지지 않게 하나 깔아주고 우유를 조금씩 부어주면서 섞어주세요. 여러분은 우유를 좀 큰 팬에 데우세요. 좀 깜빡하고 조그만한 데에다가 설거지 만들었네. 아까 템퍼 해준 달걀 노른자랑 우유 섞어준 거 그거를 다시 팬에 붓고 저어주면서 끓여줄게요. 이렇게 하면 페이스트리 크림 완성.
이렇게 따뜻할 때 곧바로 위에 랩으로 공기를 차단해줘야 그래야지 이 막 같은 게 안 생겨요. 초코크림도 넣어 먹으면 맛있어요. 전자레인지에서 한 1분 15초 돌렸어요. 이제 녹차 슈크림에는 녹차 혹은 마차가루, 우유를 조금 아유 귀찮아 여러분은 녹차 맛 하지 마세요 귀찮다 팥도 맛있는데 뭘 그렇게 내가 굳이 녹차를 넣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맛이 없으면 화낼 거야 대충 합시다 이만큼만 넣어 그냥 이게 액기스라 이만큼만 넣어도 돼 맛있다 녹차 슈크림도 끝 밀가루 한 컵 반, 그리고 찹쌀가루 반 컵, 베이킹 파우더 두 티스푼, 소금 반 티스푼, 설탕 한 테이블 스푼, 우유 한 컵 반. 계란 두 개 그리고 녹인 버터 한 테이블스푼 우유를 좀 더 넣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총 우유 아까 한 컵 반 말고 1과 4분의 3컵